경제 톡톡입니다. 뛰는 물가 위에 나는 금리가 있습니다. 한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신용대출 금리가 불과 3일 만에 0.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대출금리의 지표인 금융채 금리가 오른 데 이어서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폐지하거나 내리는 방식으로 금리를 올렸기 때문인데요. 8월 말 3%대였던 주택담보대출금리 역시 5%대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달 말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하면 6%대 금리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형편에 맞춰서 대출을 받아놓고도 하루가 다르게 뛰는 금리 때문에 가계 부담이 커졌다고 입을 모읍니다. 소득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더 줄어들 때가 더 많은데 이자 부담이라든지 내야될 돈은 더 늘어나니까 소득에 비해서 이제 나가는 돈은 더 많아지는. 요즘 아파트 매물이 씨가 마르면서 매수세가 오피스텔로 몰리고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소유 여부나 거주지와 관계없이 청약을 할 수가 있고 대출 담보 인정 비율 LTV도 최대 70%까지 나오기 때문에 몸값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집값 하락 때 아파트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를 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국민평형이라고 불리죠.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무려 15억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서울 50여 곳의 아파트에서 전세보증금이 15억 원이 넘는 금액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단 3곳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대폭 증가한 수치입니다.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강남구에 가장 많았고 서초구, 송파구, 성동구, 동작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